깬 거야? 저도 빵 깬 거 같아. 자, 준비. 시작. 오. 와. 됐어. 이야, 일곱인가. 왜 이렇게 잘해? 와. 멋지겠다. 와. 이래 챔피언. 와, 진짜 잘한다. 31. 완전 안 잡히냐. 드레스. 15, 손녀석, 31. 드레스. 15, 손녀석, 31. 와. 어, 이겼어. 한 개 차이. 갔다. 이겼어. 10만 준비했죠. 10만 준비했죠. 감사합니다. 승부욕이 엄청나네요. 아니 근데 승부를 열심히 해야 네. 재밌고 아, 당연하죠. 성의 없이 하면은 야 근데 37, 36개면 못 잡을 것 같은데. 아 신부님. 아 신부님. 환웅이 다음엔 나랑 환웅이. 세윤이가 몇 개야? 36개. 오케이. 이거 좀 빼면 안 돼요? 이거 너무 덜렁거리는데? 아 마이크! 기록 경기라. 기록 경기라. 나 관찰 예능에서 마이크 빼는 사람 처음 봤어. 저기. 준비 시작! 아, 아 둘, 이겨라. 아, 뭐야. 아, 그게... 하나, 둘, 후.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열두, 스무. 오, 잘해. 진짜 이겨보겠다고. 이겨서 뭐 하려고. 하나, 둘, 오. 하나, 둘, 오. 나 밤에 몰래 준비했을 것 같아. 이제 안 먹는 거야, 이제. 아니, 이 식당에서 제일 많이 움직인 순간이에요. 이제 1등 해야 된다, 이거. 효도가 1등이야. 세계 챔피언이야. 저 플레이팅 할 때 못 보셨어요? 항상 저 표정이에요, 플레이팅 할 때도. 에이, 우리가 표정은 아는데. 지금 가장 많이 움직이는 모습. 네. 첫 번째, 더블 줄넘기. 남자의 모든 체력의 근원. 쌩쌩이는 셰프 최현석이 우승하였습니다. 박수. 예, 예, 예. 스스로. 예, 예. 인정, 요건 인정. 예, 예. 기록 게임이었으니까. 잘하셨어요. 자, 이번에는 뭐 있어? 어쨌든 우리 서비스업이 항상 10시간 넘게 서 있으니까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렇지. 하체 씨름. 뭐야? 허벅지. 허벅지 씨름. 야, 현석이 형 저런 표정을 처음 봐요. 어떡하지? 어머, 어머, 어머. 자기 식당 옥상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? 아, 저 이게 뭐 한우 선물 세트 주나? 죄송한데 아까 그 표정 있잖아요. 아 이거 편집해 준 거. 어, 다시 한번 볼까요? 이거는. 이거. 이거를 제발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? 진짜. 야. 그것도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. 네. 체력이 또 급이 안 맞잖아요, 지금. 체급이 안 맞죠. 누가 봐도 체급이. 반밖에 안 되는데. 누가 봐도 반인 사람을 굳이 줄을 짜서. 지금 몸만 보면 약간 네. 어른하고 중학생이랑 하는 거 그러니까 애 데리고 막 하는 것처럼. 애 이겨보겠다고. 발 씨름은 체급이 없어요. 왜? 다리 왜 없어요? 왜 없어요? 아세요? 그러면 우리 양치성 관장님이랑 한번 하실래요? 우리 관장님이랑 한번 붙으신다고요? 지금 중학생인 것처럼 보이죠? 중학생인 것처럼 보이죠? 저 친구 25살? 48살 누가 유리합니까? 체력 아 체력 체격을 보세요 체격을. 자 이렇게 해서 제2회 초이답배 체력장이 끝났습니다. 자 그러면 각각 우승자를 선정해야지. 자 우승자를 선정해야지. 자 쌩쌩이 줄넘기 우승자 최현석.
자, 애국가는 1절만. 동해물과 백두산.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? 아유. 셰프님이 행복했으면 저희도 행복합니다.